남자들이 좋아 죽는 데이트 코스 그럼 알려드릴게요. 이거는 장난이 아니고 진짜야. 썸남이랑 주말에 처음 만나기로 했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고 무슨 말을 해야 해? 걔가 무뚝뚝한 성격이라 걱정돼. 야 잠깐만 너 딱 기다려봐. 저거 지금 나쁘지 않다. 여러분들 오늘 올린 영상 봤어요? 남자가 좋아하는 선물 이러고 오늘 영상 올렸는데 조회수도 달달하게 나오고 있거든요? 데이트 코스를 짜주면 되나 이제? 야 근데 친구야 일단은 썸남이랑 데이트인데 썸남도 뭔가 생각이 있지 않을까? 야, 너도 네가 풀타임 코스 다 짜오지 말고 가고 싶은 거 한두 개만 짜가. 아니 남자가 우리 근데 어디가? 진짜 하면은 개패야지. 자 일단 남자가 좋아하는 데이트 코스 첫 번째 좋아 죽어요. 아주 좋아 죽는 곳 뭐냐? 백화점 데이트. 아주 미쳐버리거든요. 백화점 명품관 다 돌고 오기. 그거만큼 좋아 죽는 게 없어. 오빠 우리 구찌 한번 같이 갈까? 우리 구찌 살 돈 없잖아. 아 그냥 보고 오는 거지. 그러고서는 요즘 구찌가 인기가 존나 많고 줄도 한 30분 서야 돼. 그러고서는 볼 것도 아닌데 가방 보고 반지 보고 목걸이 보고 샤넬도 갔다가 이파리 앤코도 갔다가 여기저기 막 이러고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명품관 갔으면 의류 코너 가갖고 어때? 잘 어울려? 이 색은 어때? 이거 한 시간 같이 해주죠? 옷 이렇게 대고 갈아입을 때마다 남자친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널 보겠니? 껌뻑 죽지. 화장품 가야 립스틱 그리고 그지 맞지? 이런 거 한번 해줘야지. 우리 애정도 테스트. 립스틱 색깔별로 쭉 해놓고서 무슨 색이 제일 이뻐? 과연 내 남자친구가 나랑 가장 잘 어울릴 색깔을 골라줄지? 이거 애정도 테스트예요.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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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. 남자친구가 좋아 죽는 데이트 코스가 또 있어요.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카페에서 떠들기.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시켜놓고 5시간 동안 떠들어봐요. 핸드폰 안 돼. 핸드폰 보면은 나한테 집중해야지고 빼서 가세요. 노트북으로 작업 그런 거 안 돼. 나한테만 집중해. 온전히 나를 위해 5시간을 쓰라고. 이러면서 5시간 동안 커피 한잔 마시면서 떠드는 거야. 떠들다 목 좀 마른 커피 하나 더 시키고 그리고 남친이 집중을 못한다 그때 한마디 해주시면 돼요. 오빠는 난 떠드는 게 재미없어? 아 이만한 게 없거든. 또 카페 나오니까 할 말 있어. 인스타 사진 명소. 그만큼 남자들이 좋아 죽는 데이트 코스가 없죠. 진짜 죽어요. 자 보면은 이제 인스타그램에 되게 이쁜 카페 이런 거 사진 한 장 건지려고 지하철로 2시간 거리 가고 그러시잖아요? 그 2시간이 얼마나 낭만적이야. 사진 한 장 찍으려고 같이 가는 2시간 얼마나 낭만적이고 행복하니. 자 그럼 우리 남자분들이 싫어하는 데이트 코스 하나 말씀드릴게요. 남자분들이 싫어하는 최악의 데이트 코스 첫 번째 PC방 데이트. 그거만큼 싫은 게 없어. 둘이 만나 떠들 시간도 부족한데 게임은 집에서 해야 되는 걸 여자친구 얼굴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PC방을 가. 그리고 그 다음 싫어하는 거 집 데이트. 집 데이트 너무 싫어. 데이트 모텔 데이트 룸카페 데이트. 아 낭만 없잖아. 뭔가 이상하다고? 약간 우리 방에 잼미들이 말아갖고 모텔 얘기만 나오면 모텔 막 이러고 눈까지 찍고 그러는데. 야 니들이나 그게 금지의 단어지. 성인들 입장에서 모텔 데이트 존나 많이 다들 많이 하잖아. 니들이야 금지어지 그게. 야 근데 이게 너무 거짓말만 하면은 애들이 거짓말인 거 알아. 진실도 몇 개 섞어줘야 돼. 또 남자들이 좋아 죽는 데이트 코스 그럼 알려드릴게요. 이거는 장난이 아니고 진짜야. 야, 얘들아 뭐가 좋냐? 야 남자들아 얘기해봐라. 인생이 내 것? 인생이 내 것 최고지. 최고야. 뭐 항상 생각하니까 없네. 당구장 이 새끼들 당구장 개 좋아해 진짜. 진짜 100에 80은 좋아해. 이건 진짜 장난이 아니고 개 좋아해. 왜냐? 약간 기본적으로 허세 부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당구장을 왜 좋아하냐고? 알려주려고.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. 봐봐 왜 허리 좀 더 숙이고 이 큐대 끝을 봐. 큐대 끝을 봐고 가상의 선을 그리라고 허리 좀 더 세우고 이거 알려주려고 괜히 자기 허세 부리려고 계속 잡아주고 그치? 지 괜히 잘한다고 그거. 근데 막상 같이 갔는데 자기 여자친구 나만 잘 치지? 존나 기분 나빠해. 그래서 여기서 꿀팁. 당구장 가가지고 좀 어느 정도 치는 척을 해. 딱 봐도 남자친구가 X밥이야. 그래도 어느 정도 치는 척해. 살살 치는 척. 남자친구가 오기가 올랐고 내기하다 그럴 거야. 그때 간당간당하게 이기다가 져주지? 남친 좋아 죽어 그냥 슈. 그다음에 또 이 두 가지 부류. 남친 플레이리스트를 뒤져봐야 돼 이건. 남친 플레이리스트 뒤져보든가 남친 차 타고 가면 남친이 맨날 트는 노래를 들어봐. 들어보면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. 맨날 힙합 만드는 새끼가 있고요 맨날 발라드 만드는 새끼가 있거든요. 일단은 높은 타율로 맨날 발라드 만드는 새끼는 노래방 내려가면 개 좋아해. 높은 타율로 맨날 발라드 막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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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러고 매달 하루 종일 우는 플레이리스트. 걔네 코너 내려가면 좋아 죽어. 가옥에서는 또 이제 우와 오, 오빠 이 노래 불러줘 이러고서는 똑같이 불러내려. 우와 곡 잘 올라간다 이것만 해줘도 좋아 죽어 진짜. 아니면은 남친이 힙합충이야. 힙합충인데 쇼미더머니 힙합 이런 거 듣는 거 아니야. 뭔가 되게 앨범 수록곡 같은 거 아니면은 막 이렇게 막 이런 트랩 비트 누가 들어 대중적인 건 아닌데 힙질이다 싶은 그런 거 자주 듣는다. 그리고 혼자서 좀 웅얼웅얼 거린다. 노래방 들어가갖고 오빠 랩해줘 이러고서는 와 이거 그 오빠 차에서 들었던 거 아니야. 내가 아는 척 조금만 해주지 신나갖고서는 야야 막 이러고 이즈라엘 가면서 부른다고. 오케이 오늘도 꿀팁 하나는 줬다. 나한테 무난하게 좋은 거는
영화관. 나 같은 경우는 내가 떠드는 직업이잖아요. 근데 막상 떠드는 걸 못해요. 카페 앉아갖고 3시간 4시간 떠드는 걸 못해. 그래서 이 중간중간 카페 5시간 있을 거면은 카페 한 2시간 있다가 중간에 영화 한번 보러 가지고 그 다음 다시 2시간 카페 가고. 이거는 버틸만 해. 영화관 꼭 넣어줘야 됩니다. 괜히 밤 영화 카페가 국룰이 아니야. 그냥 영화는 그냥 내가 뭘 안 해도 되잖아. 카페도 내가 앉아서 떠들어야 되잖아.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영화관은 그냥 이러고 있으면 영화관 싫어하는 남자는 못 본 것 같아. 그리고 이제 남녀 불문하고 최악의 데이트 코스 있어. 만화 안 좋아하는 애가 만화 카페 가는 거. 뭘 해야 될지 몰라. 진짜 막 진경의 거인, 귀멸의 칼날 이런 인터넷 만화도 안 보는 애들 만화 카페 데려가지. 그냥 밥만 존나 먹어 진짜로. 그러다 자 여기.